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수학과를 재학 중인 19학번 이건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래피를 사용해서 웹 스크래핑의 기본부터 응용까지 배워볼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시청자분들은 기본적인 파이썬과 파이썬 스파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웹 스크래핑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동화된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크롤링이며, 이는 웹 페이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롤링한 페이지를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웹은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겨나면 제공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데이터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는 쉽고 강력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파이썬의 웹 스크래핑 프레임워크인 스크래피입니다. 웹 스크래핑 프레임워크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 분석, 콘텐츠 수집, 자동화된 테스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금융, 마케팅, 경제 분야 등 시장 동향, 경제사 분석, 고객 행동 분석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수집으로 뉴스, 블로그, 포럼 등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류하고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테스트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기능 테스트 및 성능이 요구 사항에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래피를 통해 웹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스크래피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웹 크롤링 및 스크래핑 프레임워크입니다.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스크래피는 다른 웹 스크래핑 프레임워크에 비해 비교적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유연한 구조로 인해 현재에도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크래피의 장점으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스크래피는 멀티스레딩과 비동기 처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동시성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형식, JSON과 CSV 등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데이터 형식은 사용자 정의로 원하는 형식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성입니다. 사용자는 맞춤형 스파이더를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미들웨어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능 확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선택자입니다. CSS 및 XPath 선택자를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크래피를 설치하는 것을 배워볼 것입니다. 저는 에디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지만 본인이 편하신 에디터를 사용해도 무관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 터미널을 눌러주고 뉴 터미널로 터미널 창을 켜줍니다.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파워쉘로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더 편하시기 때문에 이거 파워쉘을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걸 눌러주시고 디폴트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커맨드를 치시면 이 정도만 쳐줘도 아래 나옵니다. 이걸 선택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로 바꿔주시는 게 아마 앞으로도 사용하시는 데더 편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를 쳐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미 먼저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처음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더 시간이 더 걸리실 겁니다. 제대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걸 입력해 주시면 버전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구글 파이낸스에서 삼성 주식을 실시간으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데 그거를 미리 먼저 다운받아 드려요. 판다스랑 OpenYXL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둘다 이미 다운로드 받
그냥 이렇게 뜬 겁니다. 여기서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 및 엑셀 파일 생성을 위해서 다운을 받았고, OpenYXL은 엑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받아준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받았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는 프로젝트 이름을 구글 파이낸스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앞에 이 스타트 프로젝트를 해주면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엔터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 좌측에 보시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로 change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제 삼성 주식을 빼오기 위해서 주가를 가져오는 거니까 삼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 앞에 이게 명령어입니다. 잠시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기존에 만들었던 구글 파이낸스 베타 버전에 새로 파일을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change 디렉토리로 이렇게 봐주신 다음에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잠시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구글 파이낸스 베타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똑같이 change 디렉토리로 구글 파이낸스 베타로 이동해 주시고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제가 만들 파일의 이름입니다. 저는 삼성 주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삼성 주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들어올 공간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URL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 구글 파이낸스 삼성전자 주식 페이지입니다. 이걸 복사해 주시고, 넣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 스파이더 안에 삼성 주식이 생긴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템플릿으로 작성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주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면 저희가 사용할 주로 세 가지 파일은 삼성 파이프라인 세팅이 있습니다. 우선 삼성은 스타이더 클래스를 포함한 파일로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고 페이지를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이고, 이 파일에서 스크래피가 지정된 웹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받은 응답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 방법을 정의할 것입니다. 다음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정의할 것입니다. 추출된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를 담당하고 데이터 정제, 유효성 검사, 파일로 저장 등의 작업이 여기서 수행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에서는 스크래피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설정 관리. 첫 번째로 스파이더 파일 부분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추출하는 사이트 HTML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F12 버튼을 눌러주시면 개발자 모드가 켜집니다. 여기 보시면 HTML 코드를 볼수 있고, 여기서 좌측 상단에 마우스 커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 선택하는 부분이 코드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일단 삼성전자 회사명과 주가 그리고 시간이 있겠죠? 먼저 삼성전자 주가명부터 받아오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얘를 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클래스명이고 클래스명을 복사해 주신 다음에 다시 코드로 오셔서 주가명은 스톡 네임으로 정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CSS 선택장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주가를 가져와야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사이트로 가주셔서 주가에 해당되는 데를 클릭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날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완성을 하셨으면 엑셀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이름과 가격, 날짜를 파이썬 딕셔너로 발현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저희는 스파이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기 위해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작성해 줄 겁니다. 일단 작성을 전부는 하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작성을 완료했고, 위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부분은 스파이더가 시작할 때빈 리스트를 초기화해 줍니다. 이 클로즈 스파이더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서 추출된 아이템을 받아주고,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정해 주고, 이제 엑셀 파일이 어디 위치에 저장될지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편의상 바탕화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주소를 보내주어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부분은 추출된 아이템을 리스트를 추구하고 아이템을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팅 파일을 수정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아이템 파이프라인을 지정해 줄 것인데, 일단 아이템 파이프라인을 찾아줘야 됩니다. 내리시다 보면, 여기 아이템 파이프라인이 보이시죠? 우선 이걸 제거해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를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이 파이프라인 클래스명과 동일하게 맞춰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뒤에 나온 300이라는 숫자는 파이프라인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300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값을 변동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들어가셔서 저희 기본적으로 터미널 위치가 지금 구글 파이낸스 베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해 주시는데, 만약에 다른 위치에 있으면 체인지 디렉토리로 이쪽 자기 본인 프로젝트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스파이드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역은 스크래피 for 삼성을 입력해 주시는데, 제가 삼성을 입력한 이유는 제가 네임을 삼성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네임으로 정하신 값을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웹 스크래핑이 됐고, 바탕화면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회사명, 주가, 시간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네, 추가적으로 계속 변동되는 주가를 최신화하기 위해서 스케줄러 파일을 작성하겠습니다. 스케줄러는 제가 미리 작성한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로젝트로 가신 후, 이 파일로 스케줄러를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넣고, 수정해 준 뒤, 코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버 프로세스 점 런을 통해서 콘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스케줄을 통해서 매 1분마다 잡 함수로 호출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while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수가 돌아갈 수 있게 했는데, 이 run pending 이 옵션은 스케줄된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 1분마다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면, 바탕화면 나가시면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이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이 마감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한 줄만 계속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스크래피를 활용해서 웹 스크래핑을 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